이스라엘이 다중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날아오는 로켓과 탄도미사일, 드론을 대상으로 한 해상 모의 훈련에서 모든 목표물이 제거되었다고 IDF 이스라엘 군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의 통신원 조나단 네게부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전쟁은 단지 한두 지역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자지구 위협,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공격, 시리아의 이란 대리인, 그리고 이란 혹은 예멘의 이란 대리인 하우디스의 위협까지 이 모든 공격이 일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희망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공격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중방어 시스템을 가동함으로 가능합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공격을, 데이빗 슬림은 중거리 공격을, 에로는 장거리 공격을 따로 방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테스트한 적이 없는 이 실험은 이번에 해상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각각의 모든 다른 목표물들 동시에 요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크루즈미사일, 단거리미사일 등 실제로 모든 형태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중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여 날아오는 공격을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빗 슬링과 아이언돔은 라파엘이라는 회사에 의해 제조 개발되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에로우 시스템은 이스라엘 항공산업 IAIA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함께 협력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은 동시다발의 공격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